안녕하세요. 90day Korean 정아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 한국어로 R과 L을 발음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였어요. 우선 한국어에는 리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리을을 발음할 때 때때로 R로 들리기도 하고 L로 들리기도 하는데요. 리을은 R과 L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. 만약 90분 안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90daykorean.com에서 무료로 한글 PDF 파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